다음 코너는 우리 연합회님 좋아하는 그 앞으로 제품 소개하는 코너 없을까요? 아, 떡볶이 가게에서 불소포에서 팬케이크 팔면 되지 뭘 소개했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 뭐 TV에서 맛있는 집 소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무슨 코너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짜잔, 네.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R&D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을까요? 네, 논리라는 것은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한 주장에 주관의 주장을 하라고 할 수, 주관이지만 객관화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은 주관적인 거라도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주장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일 제3자가 봤을 때 공감이 되지 않는 논리라면 권리가 미약한 것이니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부단한 내부의 논리 검증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객관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토록, 예, 오타입니다. 오타, 오타. 오타. 하여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지?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저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기사 같은 거죠. 기사. 신문 기사는 객관화 될수 있죠. 그죠? 예전에 제가 썼던 방식인데요. 어떤 특정 시장, 특정 제품의 시장 규모를 갖다가 정하는데 근거 자료 아무 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기사가 나온대요. 기자가 이 시장의 규모는 100억 원이다라고 하면 100억 원짜리 시장이 되는 거예요. 기사에 나왔으니까 그 신문 기사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주관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객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컨설팅 업체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2017년도 R&D 사업계 컨설팅 사업에 기자 마음대로, 아니, 기자가 나름대로 뭐 근거를 쓰겠지. 뭐 전문가의 뭐, 그니까, 대학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제가 옛날, 저도 옛날 기자 생활 했었는데, 기자 생활 할때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 쓰다가 좀 팩트가 부족하면, 좀뭐 무슨,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땡땡대 암흑의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많이 의견 넣었어요. 그런 식에서 근거자료 만드는 게 객관화하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CS 2010년도 R&D 사업계획 컨설팅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고 주요 서비스 및 사업은 학사 관리 프로그램, 고객 관리 프로그램, SI 프로젝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R&D 사업계획 컨설팅 사업에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획 전문 기업을 선정해서 매칭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체 선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업체 선택해야 하는지를 물어봤네요. 저희를 선정하면 될 거예요. 그 한국기술개발협회를 선택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이걸 갖다가 또 객관적으로 답을 했다는 거지. 네, 올해부터는 R&D 기획 지원 사업은 연계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가점 또는 서면 평가 면제만 제공되고 과거처럼 과제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컨설팅이 되면 과제 선정을 보장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연계평가의 성공률이 높아진 만큼 과제 선정에는 대면평가에서 다른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기술적인 차별화와 수주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R&D 과제 기획 간만에 과제 지형 기획 지원에만 의존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는데 R&D 과제 기획에는 어려워, 어렵고 어려워. 특허 선행 조사와 경쟁력 분석 레포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특허 법률회사가 그나마 나은 편이니까 과제 기획관으로 특허 법률회사를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 뭔 얘기인지 하나 모르겠다. 다음 질문은요. 영농조합법 법인을 지원권에 문의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전남 고흥에 있는 거금도 산약초 영농조합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1월 23일이고 1년 9개월 정도 되었네요. 고흥은 농수산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주요 품목은 천연식 식초류, 곡류, 건어물, 건강차, 미역, 다시마, 멸치, 건어물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판매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소량이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태그 및 박스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포장 디자인을 검색해보니 7월에 있었네요. 포장 디자인 지원을 좀 과제가 있었나 보죠. 혹 광범위하게 포장 디자인 및 태그 기타 농수산물 영농조합 지원 사업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이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답하는지 대강 아시죠? 예? 영농조합만을 위한 과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나오잖아요, 그죠? 영농조합 법인만을 위한 특화된 정치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농조합 법인도 정치자금 신청에 있어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정치자금은 크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융자지원금이 있고,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을 지원되는 정부 추경금이 있습니다. 전자는 보증서가 필요한 반면, 담보가 필요한 반면, 후자는 기술 아이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업종 불문, 지역 불문하고 자유로운 지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유응모 형태의 연구개발 자금은 복사 붙이기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를 실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회사에게 지원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특정 업종에 딱 특화된 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1년 9개월 됐다고, 1년 9개월 됐다는 얘기는 창업기업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응모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발 자금은 중소기업, 중기부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2억 원짜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그것도 2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을 할수 있다고 하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혁신기술개발사업, 이것도 5억이죠.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해서 하시면 포장 및 태그 같은 비용들은 그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자금을 출원하려면 신제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도 있어야 하고요. 등록된 특허 아니고 출원도 무방합니다.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조직. 신기하죠. 이런 걸다 대판하는 게. 연구 조직이죠. 연구 조직. 그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이게 바로 정신의 힘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날 제가 하는 방송이고, 원래 사실 오늘 지난주 방송 때제 방송을 들어주셨던 제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배님이 날짜를 광복절 날짜랑 헷갈려가지고 출연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늘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 이제 선배님, 그러니까 정치적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다음번에 다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막. 그때 나온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분을 모실 겁니다. 네. 협동조합 설립 전문가를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도 일정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요즘 다들 정신이 없어서 날짜를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방송 외에, 수요일, 금요일 방송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남자들만 셋이 방송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쁜 여성을 불러보라고요? 이쁜 여성 누구 부를까요? 이쁜 여성 부르면 연합회님이 별풍선 안 쏴요. 별풍선을 받아야죠. 다음 순서는 네, 막간 네, 홍보. 네, 요즘 우리 그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잘 팔리고 있어요. 게장이 많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주문해 주세요. 주문할 때는 꼭 BJ 뭉치의 추천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다음 순서는요. 네.